짜잔.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한 시리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맛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냥 예뻐서 샀어요. 해보세요. 색깔이 아주 그냥 알록달록. 오! 이번엔 잘 뜯었다. 약간 쌀 튀밥이랑 코코팝스가 섞인 그런 느낌인데요. 맛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밋밋하기도. 이게 무슨 맛이지? 계속 궁금해서 먹게 되네요. 열심히 먹다 보니까 색깔이 이렇게 돼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정말 먹고 싶지 않아지는 색깔이지 않나요? 근데 그래도 다행히 내추럴 컬러만 사용을 했고 나스티한 것들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약간 그냥 그래 인공색소는 아니구나 하면서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다시 살 것 같지는 않네요. 안녕.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먹는 허니 레인보우 크런치. 바이바이. 제가 밥 먹으려고 밥통을 열려고 하는데 유칼립투스가 따뜻해야지만 이 입이 열려서 씨가 나온대요. 여기다가 이렇게 놨어요. 왜 이렇게 귀여워? 아 진짜 하는 짓이 너무 귀여워요. 제 남편이지만 여기 따뜻할까봐 이렇게 놓. 아 웃겨. 나 밥 해줄게. 배고파. 오빠 나도 지금까지 진짜 힘들었어. 나 어제 5시에 잤잖아. 너가 밥하면 안 돼? 밥만 쓸 수가 있나? 나중에 꼰대가 될 것 같아 너. 어? 대박. 내가 오빠 아이디를 생각해냈어. 뭔 줄 알아? 궁금해? 아니야 궁금하지. 밥이나 빨리 해. 오빠의 아이디는 이제부터 꼰대 갸르션. 꼰대 갸르션. 나도 하나 지어줘 오빠. 나도 브랜드랑 내 이름 하나 해서 하나만 지어줘. 루찌 누리네 똥 누레가 뭐 뉴거보스. 다 이상해 오빠가 하는 거. 오빠 창의력 이 정도밖에 안 돼? 응 이 정도밖에 안 돼. 맛있어요? 맛있어. 오빠 내가 오빠를 꼰대 가르션이라고 붙여줬잖아 별명을. 근데 오빠가 내 거 안 지어줬잖아 내 별명. 그래서 내가 내 걸 지어봤어. 일단 우리 애기 거를 지어봤거든? 애기들 발냄새 나잖아. 그런데 그 발냄새조차도 사랑해주겠다고 우리 애기 별명은 발냄새 아가로 정해봐. 꼰대 가르션과 발냄새 아가. 그리고 나는 뭔지 알아? 뭐? 웃겼다 진짜 발냄새 아가. 나는 나 키가 작잖아. 그래서 뭐가 됐는 줄 알아 나는? 뭐? 안 웃길 거만 말을 못하겠어. 해봐 괜찮아. 안크네 스튜디오. 어때? 괜찮다. 그 꼰대 가르션과 안크네 스튜디오 사이에서 발냄새 아가가 나오는 거지. 발냄새 아가 빨리 만나고 싶다. 태어나면 진짜 발냄새 맡아봐야지. 아까 전에는 사실 내가 하나 생각했다가 안 웃긴 거 같아서 망한 거 있거든? 그건 뭐였는지 알아? 뭐? 매종 키 작으네. 오. 웃겼다 그치? 오빠 근데 자는 거야?
열려야 돼. 그 씨앗이 나와가지고. 기분이 어때? 빨리 검사 받고 결과 그래서 어떻게 할지 알게 돼. 그치. 빨리 그냥 넥스텝 다 알고 싶어. 그치. 근데 물론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면은 불가능도 가능이 되니까 사실은. 찍었습니다. 오늘 촬영 끝. 예이. 오늘 촬영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제일 쉬운 메뉴였어요. 그냥 해물이랑 완두콩이랑 옥수수 넣고 볶다가 굴소스 넣고 그런 다음에 스리라차 조금 올리면 진짜 제일 쉬운 볶음밥 완성. 맛있어요? 맛있다. 맛있는 표정. Some towels. 50%. 그지? 내가 샀게 누리야. 웹사이트. 이거 더 싸게 줄 수 있어. 진짜? 진짜 그래? 내가. 여러분 이거 만약에 펜을 사실 때 요 마크를 꼭 보셔야 된대요. PFOA free. 안 그러면 코팅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요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발암물질을 먹고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 이것도 온라인으로 찾아볼 거야? 그럴 수 있겠는데? 사실 조사를 해야 돼. 그냥 안 돼. 하나밖에 안 팔렸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계속 채워놓는 걸 수도 있지. 가자. 결국에는 갖고 싶다는 모든 것들 오빠가 인터넷으로 사겠다고. 가격도 그렇게 세일은 아닌데? 얼마에 샀어? 우리 다 합해서. 응. 어? 이거 7개 주겠지. 응? 6개인데? 이렇게 펼쳐봐야 될 것 같아, 자기. 하나씩 6개야. 1, 2, 3, 4, 5, 6개. 네. 6개 되고 있어. 잘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나 원래는 14불인데 반값에 산 거야, 7불. 오, 그러면 7, 6, 42. 아, 42불. 42불에 샀네? 원래는 100불 넘었어야겠네. 그 랩스 찾는가 보다. 인터넷으로 봐, 그것도. 정말. 자. 왜 이렇게 발걸음이 빨라졌어? 그냥 문장이 별로다. 이게 딱 없으니까 무슨 루이비통 같지? 오케이. 왜 또 빨라져? 왜 또 빨라져? 우리 오늘 등산 가기라는 날인데 왜 이렇게 오빠가 신이 났지? 혼자 신났어. 되게 지금 무슨 CF 본 줄 알았어. 손은 왜 저래? 오빠 빨리 가래. 뭐 이런 랩에서 붙어가 있어. 말이 안 되는데. I'm gonna go. 아무리 기다려도 오빠가 오질 않아서 다시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뭐야? 여기서 앞에는 줌 에어가 있고 뒤에는 브레이크 쿠션이 있어.
단물 안공 가자. 어, 가자. 진짜 깜짝 놀랐네. 나는 날 찾으러 오고 있을 줄 알았어. 션, 오빠 후프 잘해? 응? 후프 잘해? 잘하는지 한번 봐보고 싶어. 아니 뭐 그러면 어떻게? 베이비 응? 목 다쳐 하지마 하지마. 허리 말한 건데. 어, 오케이. 운동하고 와서 조스바를 마실 거예요. 아, 근데 조스바 그 바도 맛있지만 이렇게 설렘처럼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내 이름 되게 싫어했는데 난 어렸을 때 엄마한테 내 이름을 세린으로 해달라고 그랬어. 세린으로 개명하고 싶다고. 몰라 그냥 공주들 이름 같았어 느낌. 세린? 응 세린. 근데 바세린도 좋아할 텐데. 공주 이름 같은 거 아니면? 아 진짜 내 모든 별명이 다 누가 들어가면 다 내 별명이었어. 누렁이, 누룽지, 누리끼리, 누... 누가 봐. 누가 봐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대박. 알았으면 내가 그때 알고서 난 누를. 야 오빠랑 같은 학교 아닌 게 다행이었다. 누가 봐 될 뻔했네. 누가 봐 진짜 웃기다. 나 근데 어렸을 때 누가 봐 좋아했는데?